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뮤지컬 쪽에도 그쵸? 계시고 그런데 뭐 이제 유일한 국악인이세요. 가곡 특집의 국악인인데 국악계에서도 가곡을 좀 많이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좀 드문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고 일단 창법 자체가 저희는 좀 거칠게 네네네.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봉근 씨가 또 과연 어떤 가곡을 선곡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 저는 처연한 느낌, 그리고 아련한 느낌이 있는 비목이라고 합니다. 본인 소리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두 분의 그 맨파워가 너무 세시고 돌고래에 제가 밀릴 것 같아가지고 박기영 씨와 그래서 제가 인간 해금으로 변해서 인간 해금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봉근의 장르로 가곡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등석이 아니고 1심석이거든요. 1심석에 이거 말이죠. 이봉근 무대 대단! 국악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승자석 제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